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로망으로 삼고 있는 멋진 자동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차는 메르세데스 AMG입니다. 그리고 AMG 중에서 메르세데스 AMG를 대표하는 GTS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AMG는 알고 보면 메르세데스에 속한 회사는 아니었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쟁자 같은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를 이용해서 대신 경주에 나가서 뭐 우승을 하기도 했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AMG를 인정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을 흡수하고 이제는 완벽하게 100% 자본을 인수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서브 브랜드가 된 격입니다. 사실 BMW M 같은 경우는 BMW 내부에서 모터스포츠를 위해서 만든 부서가 M이었기 때문에 이 AMG와 M은 어느 정도 성격이 차이가 있고 그 성격 차이가 지금도 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메르세데스 AMG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의 엔진을 조금 손을 보고 주행 성능을 조금 좋게 만드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 메르세데스 AMG GT 같은 경우는 AMG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긴 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르세데스와 맥라렌이 함께 만든 SLR이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벤츠가 엔진을 대고 맥라렌 측에서 셰시와 차체를 만들어서 내놨던 슈퍼카고요. 맥라렌과 F1에서 헤어지고 나서 메르세데스 벤츠도 우리도 우리 힘으로만 슈퍼카를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게 SLS AMG입니다. SLS AMG는 정체성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 거링도어를 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온 모델이 이제 AMG GT입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메르세데스 AMG가 독자적인 플랫폼으로 독자적인 뭔가 권한을 가지고 만든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매되는 C클래스 AMG, 뭐 E클래스 AMG, S클래스 AMG 이 차들과는 조금 더 결이 다르고요. 메르세데스 AMG가 확실히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겠다 라고 만든 차가 AMG GT입니다. 일단 GT 같은 경우는 일단 비율적으로 상당히 납작하고 널찍합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진짜 땅에 딱 붙어 있는 것 같고 이 앞쪽이 그런 식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납작한 느낌이 더한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이 그릴입니다. 사실 그 전에 그릴은 이렇게 크롬바가 옆으로 나 있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고요. 이 그릴 같은 경우는 AMG GT3 레이스카에서 파생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AMG는 이제 파나메리카 그릴이라고 하고요. 파나메리카 카레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런 그릴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 그릴 밑쪽으로 에어플랩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필요할 때 플랩이 열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 플랩이 닫히는 그런 구조도 갖춰놨고요. 기본적으로 나머지 레이아웃, 나머지 디자인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저 그릴을 바꿈으로 해서 인상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을 뿐이지 일반적인 디자인은 기존 AMG GT와 동일합니다. 네, AMG GT의 이 외부 패널은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주철 이런 식으로 섞여 있지만 알루미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프레임 무게만 따지면 뭐 200kg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아 뜨거. 자, 보닛이 진짜 제가 지금까지 만난 차 중에서 가장 거대합니다. 거의 뭐 이 길이만 놓고 봐도 1m가 훌쩍 넘어갈 것 같은 굉장히 큰 엔진이 적용이 돼 있고 메르세데스 AMG답게 이렇게 작업자 이름을 가운데 새겨놨고요. 실제 엔진은 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바퀴가 지금 여기에 있고 이게 앞차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앞차축이 이렇게 놓여 있고 엔진은 앞차축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프론트 미드십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고요. 이 신세기 AMG를 상징하는 이 M178 엔진이 이제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이 작은 AMG 말고 AMG 전 모델에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일단 4.0L VA 트윈 터보 엔진이고요. 이 겉에서도 보이지만 이 터보 차저가 위쪽으로 나 있는 엔진이에요. 보통 예전에는 터보 차저를 이
엔진 밑부분에 넣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벤츠 같은 경우는 V자 실린더 가운데 부분에 두 개의 터보차저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SLS AMG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차는 엔진 밑바닥에 오일팬이 없습니다. 이제 드라이 썸프 방식으로 별도의 탱크에 엔진 오일을 보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을 조금 더 밑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엔진보다 한 5cm 정도 조금 더 낮게 엔진을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엔진이 이렇게 깊숙이 장착되어 있는 차 그렇게 흔치 않은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변속기는 엔진과 맞붙어 있지 않습니다. 변속기는 저 뒷차축 쪽에 붙어 있어요. 일단 AMG GT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사이드 뷰가 될 것 같아요. 옆모습은 진짜 독창적입니다. 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SLS AMG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었는데 AMG GT는 그걸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앞을 줄여놨어요. 그래도 굉장히 운전석이 멉니다, 앞에서. 그래서 이 차가 K5라든지 소나타랑 거의 크기가 비슷한데 이 운전석의 위치는 거의 뒷좌석이에요. 그러니까 소나타나 K5의 운전석은 한 이 정도에 있고요. 얘는 운전석이 여기 있습니다. 그 뒷바퀴가 훨씬 더 가까워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구조인데 처음에는 운전할 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좀 불편함도 있는데 막상 달리다 보면 그래도 적응은 금방 됩니다. 네, 휠은 기본적으로 19인치와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요. 지금 S모델에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쉐린의 파일럿 슈퍼스포츠 굉장히 고성능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앞 타이어에는 26535 사이즈고 뒷타이어는 29530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뒷타이어 평평비가 굉장히 넓고 좀 낮기 때문에 확실히 트랙션 확보에 굉장히 좀 유용한 부분이 있고요. 이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일단 이 AMG 같은 경우가 빨간색 캘리퍼 그리고 이제 금색 캘리퍼가 있는데 금색 캘리퍼가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캘리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뒷바퀴 브레이크 시스템도 굉장히 강력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 뒷바퀴 안쪽을 보시면 저는 서스펜션 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데 굉장히 두툼하고 단단하고 견고하게 생겼어요. 지금 앞쪽이나 뒤쪽이나 전부 서스펜션은 더블 이시본을 사용하고 있고요. 더블 이시본도 완벽하게 설계가 잘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요즘 이 GT에서부터 이 파생된 이 옆으로 넓은 디자인이 메르세데스 전체로 조금씩 퍼져 나가고 있고요. 굉장히 촘촘하게 LED가 박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차는 고급스러운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도 상당히 꼼꼼하게 처리를 한 부분이 있고요. 머플러는 이렇게 양쪽으로 붙여놨는데 저는 조금 더 이런 머플러 부분에 있어서 개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우리가 AMG의 머플러 생각하면 정확하게 사각으로 돼서 AMG가 딱 새겨져 있는 그런 머플러를 떠올리는데 AMG GT는 조금 다른 디자인의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가장 감명받았던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트렁크입니다. 보통 이 스포츠카가 트렁크가 당연히 좁잖아요. 이 차는 이렇게 천장이 뚜껑으로 완벽하게 열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공간이 깊다거나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르쉐를 생각했을 때 그 협소한 공간보다는 확실히 좀 광활하다고 느껴지고요. 제가 또 베이스 기타를 치잖아요. 그렇게 긴 짐이 여기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조금 유용한 공간이 나온다는 부분은 확실히 이런 스포츠카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고 차에서 제공되는 그런 그물망도 있습니다. 그물망이죠. 이게 트렁크 공간과 사실 벽벽이 없다 보니까 이런 그물망을 설치하면 사고가 난다거나 뭐 급출발 급제동할 때 이 짐이 승객석으로 넘어오는 걸 이제 또 막아줄 수도 있고요. 네, SLS AMG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 로코패널 쪽이 좀 폭이 좁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두껍고 타기 그렇게 편한 구조는 아닙니다. 확실히 이 AMG GT는 실내는 꽤 협소하고 답답한 차예요. 굉장히 좀 폐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몸이 꽉 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런 느낌이 예전부터 계속 계승되어 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편해지고 있고 고급스러워지고 있는 느낌은 있지만 확실히 추구하는 바는 계속해서 담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브랜드가 이런 고성능 차를 많이 만들고 있고 뭐 BMW M 그리고 아우디 RS 이런 차들이 있지만 이 성능과 고급스러움을 가장 잘 조화롭게 만드는 브랜드는 확실히 메르세데스 AMG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재라든지 이런 마감들은 이 차의 급이 뭐 S클래스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것 같고요. 플라스틱이 사용된 부분, 뭐 마감이 엉성한 부분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카본 패키지가 적용돼 있어서 이런 곳곳에 카본으로 마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알칸타라 스티어링 휠까지 적용이 돼 있고 가운데는 금속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런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데 이거는 이렇게 버튼을 나열하는 거는 SLS에도 있었고요. 그거를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게 그리고 분산시켜 놓은 디자인인데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기 편하진 않습니다. 특히 이 기어노브. 기어노브가 너무 일단 생김새도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과격하다거나 멋있지도 않은데 사용하기까지 불편해요. 그래서 드라이브로 놓기 위해서는 팔을 이렇게 꺾어서 위아래로 조작을 해야 되는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라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차를 할때 전진과 후진을 번갈아 가면서 할 때는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확실히. 이 모니터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와 이 터치 센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렇게 선호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목적지 이런 것들 아까 좀 쳐봤는데 확실히 불편한 구석이 있고 이런 세부적인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이제 조금 더 와이드한 스크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세대 GT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실내 디자인도 조금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수입차 따질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통풍 시트잖아요. 이 차는 통풍 시트가 없어요. 통풍 시트가 없고 열선만 마련이 돼 있고요. 굉장히 고성능 스포츠카입니다. 이거는 서킷에서도 달려야 되는 차예요. 그런 차인데 옆구리를 조여줄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없고 이 시트 자체도 굉장히 개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으로 등받이, 이 엉덩이 받침, 그리고 요추 이 정도만 조절할 수 있고 뭐 무릎이라든지 옆구리, 헤드레스트 이런 것들을 전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체형이 큰 사람에게 맞춰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고 나오는 이것도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앉으면 시트 포지션이 잘 나오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리고 또 괜찮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컵홀더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센터 콘솔 박스도 굉장히 크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도어 쪽에도 간단하게 짐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가죽이 너무 헐거워서 짐이 자주 빠질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닫을 때큰 짐이 조금 빠질 것 같은 느낌. 자, 이제 본격적인 와인딩을 시작할 건데요. 스포츠 플러스에서 레이스 모드까지 쓰면서 달려볼게요. 자,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일단 서스펜션도 확실히 단단해지고요. 일단 가변배기 시스템도 열리고 엔진, 변속기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달릴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레이스 모드를 하게 되면 안전장비 ESP가 이제 스포츠로 바뀌게 돼요. 자,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ESP가 이제 거의 완벽하게 들어오지만 이 레이스 모드에서는 조금 더 느슨하게 운전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 고려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네, 스포츠 플러스와 레이스 모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 사운드도 달라지고 이제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적극적인 부분에서는 이거는 진짜 그 레이스 감각이 있어요. 사실 디자인도 GT3 레이스카를 좀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움직임이라든지 사운드 이런 것들은 진짜 레이스카 같습니다.
자, 레이스 모드에서는 지금 속도가 어느 정도 낮아지면 기어를 바꿀 수 있는 속도가 되면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으로 기어 단수를 낮춰버립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라이빙에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개입하는 느낌이 상당히 깔끔하고 더 운전을 제가 즐길 수 있게끔,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게끔 개입해 줍니다. 소리로 그냥 다 압도해 버리는 그런 느낌. 아, 촬영할 때도 자주 오는데 그동안 여기서 뭐 박스터 같은 포르쉐도 많이 타봤는데, 아, 이 정도 급은 이거는 어느 정도 슈퍼카 반열로 좀 넣어줘야 될 차예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체형이 굉장히 좀 비율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비율인데 앞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움직임은 그 긴 노즈가 걸리적거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고 상당히 빠르게 회전하고 날카롭게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확실히 차가 조금 크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느낌은 있지만, 아, 굉장히 잘 달려요. 사실 SLS 같은 경우는 핸들링이라든지 움직임이 그렇게 민첩하다거나 날렵한 느낌은 없었는데, 지금 확실히 GT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도 많이 했고 크기도 좀 줄여놔서 이제는 말로만 911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911의 주행 성능, 911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자, 요즘은 이제 이 정도의 출력을 가진 스포츠카 정도는 거의 대부분 4륜구동으로 넘어가는 게 추세입니다. 사실 출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출력을 일반적인 소비자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해서 4륜구동을 많이 넣고 있어요. 그래서 263 같은 경우도 이제 포매틱이 기본으로 붙게 되는 거고요. 뭐 BMW M5도 후륜만 고집하지 않았고 이제는 이제 4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AMG GT 전용 스포츠카는 여전히 후륜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후륜을 쓰긴 하지만 이 4륜 구동이 들어가면서 함께 뒷바퀴 조향 시스템도 많이 들어가는데 AMG GT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퓨어한 후륜 구동 스포츠카인 거예요. 요즘은 진짜 이런 순수한 스포츠카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 진짜 이게 앞코가 굉장히 먼데, 아, 코너 드러나갈 때 굉장히 짜릿합니다. 오히려 보통 차들과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적응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이게 길다는 걸 좀 잊게 되는 그런 느낌? 근데 일단 몸놀림이 잘 돌아가니까 그런 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원형 이 주차장 들어갈 때나 신경이 쓰이지 이렇게 달릴 때는 이 신체적으로 약간 기형적인 느낌이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트랙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뒷바퀴에요. 뒷바퀴 타이어도 넓고 전자식 LSD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속도를 내면서 달릴 때는 뒤가 흐린다든가 이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서 뒷바퀴를 막 돌리면은 얘도 분명히 드리프트가 바로 되는데 이렇게 와인딩을 꾸준하게 할 때는 굉장히 트랙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게 배분 자체가 뒤가 조금 더 무거운 타입이고 그래서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굉장히 샤프하게 돌아가고 좀 뒤가 미끄러지는 느낌도 어느 정도 들어요. 근데 레이스 모드는 너무 과격한 세팅이라 이게 와인딩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고 스포츠 플러스 정도. 아, 서킷을 갔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승차감 자체가 이 서스펜션이 가변성이 굉장히 좋아서 서스펜션이 조금 딱딱한 세단을 타는 정도? 확실히 이 차는 이름처럼 장거리 주행, 스트레스가 없는 주행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춰진 모델이기 때문에 승차감 부분은 확실히 AMG라고 해도 벤츠다, 그 느낌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AMG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이 차가 왜 AMG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 중 하나인 사운드죠. 벨로스터 N이 막 팝콘 터진다고 요즘 막 엄청 하는데
얘는 팝콘이 아니라 대포가 터집니다. 굉장히 과격한 소리가 나고 이 두두두두두두두 하는 활기통의 남성적인 소리가 실내를 굉장히 채웁니다. 운전석이 앞쪽보다 엔진이랑도 가깝고 머플러와도 가깝다 보니까 소리가 양쪽으로 조화롭게 들립니다. 그래서 배기 사운드도 잘 들리고 엔진이 회전하는 이 날카롭게 회전하는 소리까지 상당히 아름답게 들려요. 지금 좁은 1차선 그리고 90도 정도 되는 코너들이 연속된 길인데 경량 스포츠카처럼 잘 돌아나갑니다. 아 진짜 매력적인 차예요. 911 GTS나 터보가 이 차보다 서킷이나 이런 곳에서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매력적인 느낌은 GTS가 대단합니다. V11은 사실 너무 기계적이잖아요. 로봇 같고 진짜 딱딱 맞게끔 이렇게 만든 차라면 이 차는 약간의 멋을 부리면서 그런 쪽으로 허술한 느낌도 있고 좀 부족한 느낌이 어느 정도도 드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더 인간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사람을 더 끌리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분명 이 차에게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 몰랐는데 이 스포츠 플러스와 레이스 모드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네요. 이 순간적으로 힘을 뽑아내는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가속 페달을 살짝 전개했을 때 스포츠 플러스는 한 300마력 이때부터 힘을 쏟기 시작한다면 이 차는 처음부터 400마력, 500마력의 힘을 막 쏟아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상 산길을 굉장히 빠르게 달리면 사운드도 어마어마하고 느낌이 좋은데 이게 살짝 달리고 나서 게이지를 보면 한 칸씩 줄어있어요, 기름이. 그만큼 또 많이 먹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효율을 위해서 엔진도 줄여놨고 오토 스타트 앤 스탑도 넣어놨고 이 컴포트 모드에서는 타력주행도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엔진을 꺼버리는 그런 시스템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V8 엔진을 고집을 했습니다. 배기량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SLR도 그렇고 SLS AMG도 그렇고 V8 8기통 정말 남자다운 엔진을 언제나 고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차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MG라는 브랜드가 메르세데스 벤츠 AMG가 아니라 메르세데스 AMG가 되면서 그런 AMG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본질들이 조금 더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AMG GT, GTS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AMG의 끝판왕 AMG GTS를 시승해 봤습니다. 진짜 매력이 철철 넘치는 차였고요. 사실 우리가 고전적인 스포츠카 그리고 일반적인 스포츠카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스포츠카지만 굉장히 그 개성이 뚜렷했던 것 같고 이게 바로 AMG야 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인간적으로 뭔가 매력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서 스포츠카를 산다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성능이나 사운드 그리고 생김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다른 차종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갖춘 모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스포츠카, 슈퍼카를 시승했는데 그때마다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서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좋은 날씨에 이렇게 고성능 스포츠카를 마음껏 시승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영상적으로 제가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녹아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차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레프 김상영이었습니다.